포인트 한 번은요, 나인 미스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날개춤인데요. 보여주실까요? 네, 나인 미스의 비주얼 담당 이샘 씨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디테일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양손을 펭귄처럼 귀엽게 이렇게 양쪽으로 펴입니다. 그리고 바로 날아가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세 단계에 걸쳐서 날아갈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때 손가락을 파닥파닥 해주시면 됩니다. 어때요? 너무 쉽죠?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. 나인 뮤지스 나라! 저희가 소개할 두 번째 포인트 안무는요, 바로 하늘자전거 춤입니다. 의자를 이용해서 저희 나인뮤지스의 긴 다리를 강조할 수 있는 아주 역동적인 춤인데요. 네, 여성분들 S라인 만들고 싶으시죠? 이 동작은 일자 복근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매끈한 허벅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위치! 빠밤빰! 곱게 말해야지. 이 부분에서 다리를 포인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왜냐면은 그래야지 긴 다리가 돋보이거든요. 다리 굴려주세요.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굴린 다음에 마지막 번에 허리의 반동으로 올라와서 고개를 옆으로 제치면 됩니다. 곱게 말해야지 이뻐. 남자면 네, 세 번째 포인트 안무는요, 쉽고 간결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어우 춤인데요. 네, 이 춤을 추실 때 안무 포인트는요, 어우 안무를 하실 때 어우 애교 섞인 표정 어우 이렇게 지어주시는 겁니다. 네, 참 쉽죠.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해보세요. 일단 손을 예쁘게 모아주시고요, 웨이브를 하면서 모은 손은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. 내가 왜 그래 지금까지 저희 나인뮤지스 건의 포인트 안무 세 가지를 배워봤는데요. 무엇 무엇이 있었죠? 날개춤, 어우춤, 하늘자전거. 네, 이렇게 세 가지 안무 정말 간단하고 또 쉬우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많이 따라해주시고요. 저희 타이틀곡 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금까지 나인뮤지스였습니다. 됐어. 잘 나올까?